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산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습기가 많은 찝찝한 날을 겪지 않아도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나 과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동물들도 굶어 죽기 때문에 육식도 하지 못하죠. 이렇게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쌓아놓은 식량도 많고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어느 정도는 비가 오지 않아도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만 의지해야 했던 과거라면 어떨까요? 1670년대 조선에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조선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나 다른 나라의 침략이 아니라 대기근으로 말이죠. 조선에서 발생한 대기근은 경술년인 1670년에서 신해년인 1671년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경신대기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먹을 게 전혀 없어 사람들은 인육을 먹었지만 이들을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1670년 1월부터 불길한 징조들이 시작됐습니다. 유성이 많이 보이고 운석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우주먼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먼지가 태양을 가려 낮이지만 어둡고 추운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햇무리와 달무리가 매일같이 관측됐는데 이들은 원래 하늘에 구름이 많이 있으면 관측되는 것으로 다음 날에 비가 온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관측된 햇무리와 달무리는 구름이 아닌 먼지에 의한 것이었죠. 전라도에선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충청도와 평안도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6월에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월에는 모내기를 해야 했지만 비가 오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었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조선의 18대 왕인 현종의 명에 의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내리라는 비는 내리지 않았고 눈이나 우박이 내려 곡식에 싹이 죽고 자라고 있던 식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눈이 내리면 식물들은 아직 겨울이라고 생각해 싹을 틔우지 않거나 이미 싹이 나온 식물이라면 얼어 죽게 됩니다. 우박이 내리면 식물에 상처를 내거나 식물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봄에 내리는 눈이나 우박은 농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잠깐 내린 것이 아니라 4월, 5월에도 내렸고 심지어 6월에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뭄과 우박으로 식물과 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죽어갔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을 잘 키워보자 했지만 갑자기 등장한 메뚜기떼와 참새떼가 남아있는 곡식은 물론 나무의 도토리와 밤을 모두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 말 이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내리던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비로 가뭄이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홍수가 시작돼버린 것이죠. 홍수는 조선 전체를 덮쳐버렸는데 곡창지대였던 호남 지방의 피해가 특히 컸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물론 소들의 피해도 많았는데 하필 구제역도 터지면서 수만 마리의 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소는 농사에 활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도축을 금지했지만 농사가 망해 먹을 게 없어지자 일시적으로 도축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 둘 늘어갔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전염병도 계속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신해년인 1671년의 상황은 더 안 좋았습니다. 현종은 창덕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과 궁녀들에게도 전염병이 퍼지자 경덕궁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했습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은 14번이나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현종은 서인을 견제하기 위해 허적의 사직서는 수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궐 밖에선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집안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음식을 도둑질해갖고 무덤을 파 죽은 사람의 옷을 훔쳐 입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갓난아기나 노인들이 많이 버려졌고 자신의 자식을 삶아먹거나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진휼소를 열었지만 굶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나눠줄 수 없었고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진휼소에서 밥을 기다리다 남편이 죽는 걸 봤지만 아내는 밥을 다 먹은 후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또 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쌀을 걷는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도 했으며 마을의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해 호폐법이나 오가작통법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었고 약 10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조선의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 호적에 등록된 조선의 인구는 516만 명이기 때문에 조선의 인구 20%가 사망한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는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머슴이나 노비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인구는 최소 1000만 명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사망한 숫자가 100만 명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지방 관리들이 자신의 실적에 대한 평가 때문에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신 대기근 이후 을해년인 1695년에서 병자년인 1696년 사이에 또다시 대기근이 일어나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 사건을 을병 대기근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고 피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임진왜란보다 더 참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신대기근 때 먹을 게 없어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말하며 무시했고 과거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던 사건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1637년 2월 24일에는 오랑캐라고 부르던 나라에게 조선의 왕인 인조가 항복을 하고 삼전도에 비석을 세우는 삼전도의 굴욕이 있기도 했으며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하면 또다시 청나라에게 무시를 받을 게 뻔하고 청나라에게 침략당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쌀을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을병대기근 때는 굶주림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해왔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경신대기근이었지만 그나마 한양은 진휼소나 구휼체제가 잘 운영된 덕분에 피해를 아주 조금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지금과 다르게 지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대기근이 또 일어날까 무서워 많은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렸는데 한양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된 것이 이때부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신대기근 때 얼어 죽은 사람도 꽤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온돌을 보급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온돌은 만드는데도 유지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양반들만 사용했었지만 대기근 이후 때마침 값싼 온돌이 발명된 덕분에 온돌을 보급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돌이 보급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땔감을 사용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기근 이후 사람들은 비교적 미개척지였던 만주 쪽으로 향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의 영토 분쟁이 일어났고 국경을 정하기 위해 1712년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의 원인이 되었던 이상기후현상은 조선뿐만 아니라 13세기 초부터 17세기 말까지 세계 곳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알프스의 빙하가 확장돼 목초지가 줄어들기도 했으며 폴란드는 대홍수를 겪었고 영국의 템스강이 얼어붙기도 했으며 중국의 감귤농사가 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소빙하기는 태양의 활동이 감소해 흑점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이 평소와 같지 않아 지구의 온도가 1도 낮아진 시기를 말합니다. 소빙하기는 50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소빙하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 활동에 의한 자연재해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은 같지만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농작물을 길러내는 기술이나 식량을 비축해 놓는 기술이 과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빙하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기근의 참사만큼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